자, 안녕하십니까. 얼깨빵 터령입니다. 오늘은 레슬링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어떤 근육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자, 첫 번째 하체 근육입니다. 자, 하체 근육으로는 대퇴사두근, 대퇴이두근, 종아리 근육 등등등이 있는데요. 이는 사람 그 몸을 지지하고 버티고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레슬링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밀고 끌고 다리를 빼고 들어서 던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체는 엄청 중요하죠. 근데 예전에는 하체 근육 뭐 달리기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하는 추세였는데요. 요즘에는 뭐 이란이나 뭐 러시아 뭐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달리기나 이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냥 오로지 매트에서 레슬링 적인 그런 체력 운동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어찌되었던 하체 근육은 되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하체 위에 뭐가 있죠? 우리 허리 근육이 있죠. 레슬링 선수는 허리 근육이 세다라는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이제 허리 근육이라기보다는 이 코어 앞뒤가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을 밀 때도 그렇고 허리 힘이 되게 많이 쓰이고 상대방이 미는 힘을 버틸 때도 코어 힘이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자, 이 코어가 받쳐지지 않으면 상대방이 이리 치면 일로 날아가고 절로 치면 절로 날아가고 실제로 저희 그 체육관에 어떤 어린 한 중학생 학생이 있었는데 고1 학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레슬링에 관심이 많고 하다 보니까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한 거예요. 3대 운동만 한 거야. 인터넷에 많이 나왔잖아. 이 허리 그 코어 근육이 하는 게도 없더라고요. 코어 힘이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중심을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레슬링 트레이닝을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코어 훈련을 많이 시켰죠. 그러니까 한 20회쯤 했을 때 많이 잡히더라고요. 내가 상대방을 밀거나 넘어뜨릴 때만 코어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한테 이런 공격하는 그런 것도 코어 힘이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바로 상완근과 목 근육입니다. 자, 상완근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다리를 내가 이렇게 잡았을 때요 버티는 근육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햄머컬을 한다고 헬스장에서 햄머컬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햄머컬은 보통은 올려서 내리는 그런 네거티브 훈련을 해요. 근데 그것도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상완근 훈련이 아주 필요하고 그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계속 입이 닳도록 설명하죠. 이렇게 잡았잖아. 잡아서 당겨 놓으면 이제 상대방이 다리 힘으로 이걸 버틴단 말이야. 근데 내가 팔 힘으로 상대방 다리 힘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버티는 거냐? 이렇게 상완근으로 한번 버티고 몸 쪽으로 붙여서 몸 힘으로 한번 버티고. 그렇기 때문에 상완근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생활체육을 오래 지도해 본 결과 보통 상완근 훈련 트레이닝을 많이 시키고 나면 실력이 빡 늡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목입니다. 레슬러들은 이 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브록 레슬러나 마이클 타이슨이나 남자들의 상징 목이라고 하잖아요. 이 목 근육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저희 체육관에서는 항상 이제 지도해드리고 있는데 상대방을 잡아서 넘어뜨리는데 이 팔 힘으로 보통 초보자들은 당기거든요. 근데 이 팔 힘으로 당기는 게 아니야. 목 힘으로 밀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 팔은 상대방 다리를 못 움직이게끔 그냥 잡아놓을 뿐입니다. 물론 다 전체적인 힘이 중요하지. 근데 이 목 힘도 중요하다라는 거. 자, 오늘 이렇게 레슬링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말하다 보니까 레슬링은 진짜 전신 운동이에요. 그냥 굳이 추려서 세 가지를 말씀드린 건데 목이나 허리나 하체 같은 훈련을 어떻게 트레이닝해야 어떻게 운동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이쪽 위에 제가 그 실전 근육 훈련 터령의 실전 근육 훈련 이런 실전 근육 훈련과 함께 병행하셔서 레슬링 같이 하시면 부상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남자는 레슬링, 레슬링은 데드파이트. 감사합니다.